지난 주일날 저녁 때 저희 가족도 사랑방 손님 신방을 받았습니다. 신방을 신청할 때에 누가 미리 예약을 했을까 조마조마했는데요. 주님이 저희 가정에 새 자녀를 주셨기에 유치부 또 초등부 그리고 중등부 우리 전도사님들이 저희 가정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교육자님들이 직접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또 축복의 말씀을 주셨고요. 또 우리 아이들 방에 다 일일이 찾아가서 일일이 축복의 안수를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 또 그것을 다 떠나서 그냥 아이들의 아빠 또 가장 입장에서 주의 이름으로 신방을 받을 때 굉장한 그런 평안함을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그날 예수님이 저희 가정에 친히 방문하셨다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했다고요? 나를 영접했다고. 그러니 그날 세 분의 예수님이 오신 거라 말해도 절대 과장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왜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저는 주님이 하신 말씀, 근데 그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100% 믿을 때에 바로 그 말씀이 약속한 약속을,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한 사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 생애 속에서 예수님 말씀을 정말 있는 그대로 믿어서 제가 축복을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셀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미리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미 거하고 있다, 혹은 예수님 안에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깨달음 때문이었죠. 4절을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 내 안에 거하라. 시작. 자, 이 단어는, 이 문장은 무슨 뜻이냐면 너의 거처를 계속해서 그렇게 유지하라. 즉 이미 너희가 예수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머무르라 라는 뜻입니다. 혹은 지금 예수님과 누리고 있는 그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하라 라는 뜻이죠. 이 요한복음 15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본래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는데 너희가 힘써 붙으라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5장 15장의 전제가 무엇이냐면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 전제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아, 내가 이미 주님 안에 살고 있구나. 내가 이미 주님 안에, 마음속에 경이로움이 가득 찼습니다. 어찌 내가 주님 안에 이미 있단 말인가?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깨닫자 제가 할 일은 너무나 쉬웠습니다. 그저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되었었죠.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역시 어린아이처럼 100% 신뢰할 때에,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준비를 다 갖춘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황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모든 준비를 다 맞추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린 이러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살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결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으로 정결해졌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시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히라버 단어는 이 죄와 더러움에서 정결하다라는 뜻입니다. 죄와 더러움에서 정결하다. 이 단어가 구약 예레미야 13장 27절에서는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네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했을진저 예루살렘 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깨끗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라는 문맥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옛 백성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란과 탐욕으로 인해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 왕인 다윗도 보십시오. 부하 장수의 아내와 간음을 저질렀고 그 간음죄를 감추기 위해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해버렸죠. 다윗은 그 끔찍한 죄를 책망받고는 시편 51편 2절에서 이렇게 회개합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리 중에 누구도 깨끗해서 주님 안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3절에서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3절의 말씀을 역시 어린아이처럼 100%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언제 깨끗하여 졌습니까? 이미 제자들이 깨끗해졌대요. 여러분, 제자들 우리가 잘 알지요. 이들은 허물과 탐욕이 많은 자들이었어요. 실수도 많이 했고 또 결정적으로 예수님 잡히시자 면전에 대놓고 난 당신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세 번이나 배반을 한 베드로도 있었지.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허물과 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 너희는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 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 이들이 왜 주님 안에 이미 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주님의 하신 말씀으로 깨끗하여 졌기 때문이에요. 이 비근한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에도 보면 주님은 세족식을 하시면서 베드로가 요청했죠. 주님, 이 좋은 거 제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흠 많은 제자들을 향해 이미 목욕했다 혹은 이미 깨끗하여 졌노라고 말씀하신 걸 보십시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한 가지 힌트의 말씀이 있죠. 15장 3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씀으로 깨끗하여 졌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들려주셨지요. 가령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게 되면 주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가 됩니다. 허물과 죄가 누구가 짊어졌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짊어진 채로 드러났죠. 또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듣고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나의 허물과 죄가 예수님에게로 옮겨졌구나.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하여 자신들은 생명을, 영생을 얻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6장에서는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가졌다고 말합니까? 영생을 가졌다고 말해요. 영생을.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일러준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믿음으로 이렇게 응답했어요. 6장 68절 시몬 베드로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하여 이미 자신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죄 용서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단 한 번도 죄와 허물을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선한 행위로 깨끗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종교적 헌신의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 속에서 어떠한 죄의 본성을 느낍니까? 그것은 주님 없이 내 뜻대로 내가 착하게 잘 살아서 내가 도덕적인 잣대에 만족해서 내가 뭔가 양심의 기준에 흡족한 이유에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네, 그 노력이 다 여러분 성공하셨습니까? 2월달 추천도서 가운데 월터 마샬의 성화의 신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이 월터 마샬은 1928년 영국에서 태어난 분인데요. 그는 깨끗하게 살고자 무진장 노력을 많이 한 분입니다. 자기 죄를 좀 죽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어요. 양심의 평안을 얻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내가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할수록 더 죄짓고, 내가 정말 깨끗하게 살려고 결심할수록 더 나의 타락을 직면한다는 거. 항상 죄책감이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루 종일 시름, 슬픔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이 정죄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 진노하신 것 같아, 라고 너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죄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당대의 청교도 신학자, 또 청교도의 중에 장로라고 일컫는 토마스 구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너무 괴로워요. 제 양심을 무겁게 짓누르는 죄악들, 어떻게 하면 제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구딘은 아주 중요한 말을 그에게 남깁니다. 자네는 지금 자네가 짓고 있는 가장 큰 죄를 빼놓고 이야기하는 건 가장 큰 죄, 그 죄가 뭘까요? 바로 불신앙의 죄 말일세. 자네는 지금 자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본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있다네. 마샬은 문제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바로 자기의 의만을 고집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종의 영, 두려움의 영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무 공로를 쌓지 않아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그 믿는 믿음을 바로 옳다라고 여기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요? 주님이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이지요. 그때부터 이 월터 마샬은 바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에 결심을 했고요. 그러자 시간이 갈수록 성령 안에서 기쁨, 평강, 양심의 자유, 그러면서 실제적인 거룩의 열매들을 맺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니까 죄인 된 우리와 똑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친히 받으셨죠. 그것은 우리와 자신을 연합시키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연합의 대가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가 우리 대신에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됐기 때문이죠. 그가 우리 대신에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무게는 온 우주 만물의 무게를 능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왜 그가 그렇게 죽으셔야 했습니까? 우리와 연합한 자가 되었기에. 왜 그가 우리와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까? 바로 우리를 그 안에 거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날마다 그 안에 있음을 누려서, 그래서 그 누림을 통해 바로 우리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이미 내 안에 붙어있는 가지니라. 가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주님 안에 거주하기 시작한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9절과 2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알리라. 언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까? 바로 그날이죠. 그날. 그날.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그를 만난 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성령으로 다시 오신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생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날, 우린 동시에 이것을 깨달아요. 주님은 전부터 우리와 함께 계셨군요. 계셨군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1989년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지만, 영접하고 나서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은
전부터 저와 함께 하셨다는 깨달음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그분은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17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제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드디어 발견하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던 거죠. 이제 곧 설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 명절은 그저 조상의 공로만을 기리거나 혹은 며느리들만의 희생을 강요하는 시간이 절대로 아닙니다. 명절은 바로 우리가 주 안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기뻐하고 그것을 나누는 날입니다. 바로 그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고 있다는 진리를 기뻐하는 날이죠. 돈과 명예와 때론 입시의 합격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조금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바로 온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 안에서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린 그 속에서 풍성한 죄 용서와 변화의 열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포도나무요, 너희는 내 안에 붙은 가지니라. 여러분, 이 진리를 누리고 묵상하심으로 기뻐하시는 이 한 주간의 열매 맺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라고 해 시작. 우리는 가지입니다. 또 주님 앞에 이렇게 모두 다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주님 안에 이미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해 시작. 우린 이미 주님 안에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살게 되었을까요? 두 번째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늘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부터 주님 안에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작.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살면 내가 그 안에 거하고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 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전 반드시 알아야 될 레슨이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교훈이지요. 제자들은 이 교훈을 갈릴리 호수에서 저절하게 배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제자들이 이제 우리로 쉽게 말하면 돈 벌러 일터로 갔습니다. 호수에 가서 물고기 잡아 먹고 살자. 3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시간을 들였고 땀을 들였고 동업자들 다 초대했고 기술 그리고 경험 다 그렇게 투자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동이 터서 올라갈 무렵 해변가에 부활하신 주님이 서 계셨습니다. 얘들아, 너희 뭐 좀 잡았니?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 6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물 배 오른편에 던져 그러면 잡으리라. 제자들은 그 음성을 듣고 오른편에 던졌죠. 그래도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제자들이 너무나 놀라워서 훗날 물고기 수를 일일이 세봤죠. 153마리의 물고기. 결국 그날 그들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죠. 반대로 주님만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오히려 배웠습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에서 이렇게 힘차게 외쳤지요. 4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활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혹은 성공할 때에도, 실패할 때도, 건강할 때도, 병약할 때도, 박수를 받을 때도, 외면을 받을 때에도 우리 날마다 주 안에서 열매 맺는 인생들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1989년 7월 달에 예수님을 나에게 주어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과 제가 교제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제 IQ가 상승하는 것 같고 막 집중력이 그렇게 탁월하게 되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과 교제가 단절되거나 줄어들면 IQ가 절반이 되거나 IQ가 이렇게 역행하는, 거꾸로 돌아가는, 막 산만한 자가 돼버린 것입니다. 저 사실 공부 좀 잘했거든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서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자가 돼버렸어요. 제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걸 확신하기 전까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주님은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이것을 고백하게 만드셨어요. 경철아, 너 왜 공부하니? 너 왜 공부하니? 주님, 제가 배우는 지식 하나 사람 살리게 도와달라고. 주님, 제 이 펜끝 안에 주님의 임재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제가 드린 모든 과정들 주님 예배로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게 만드셨었어. 그리고 6일 공부한 분량이 일주일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는 일주일 하루는 철저하게 공부하지 않고 예배드리고 섬기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똑같은 경철이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있었죠. 그것은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공부를 하든 무슨 일을 할 때에 열매를 맺지만 그러나 주님이 없이 제 뜻대로 살게 되면 나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아무런 열매도. 저는 본래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얼굴 표정이 굉장히 어두웠던 사람이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늘 언제나 저보고 경찰은 너 왜 우둥크리고 사냐, 얼굴 좀 피라라고 얘기했었죠. 저는 제 얼굴을 잘 몰랐거든요. 6학년 때 제 사진 얼굴을 보면 정말 심각한 그 얼굴 그 자체입니다. 심각한 그 자체. 그리고 그 옆에 저랑 나란히 사진 찍은 그 정아무개 친구는 예수 믿는 친구, 저한테 그 불상을 선물한 친구, 그 친구 표정이 좋았는데, 예.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얼굴에 기쁨이 가득해졌고 마음이 고요해졌고 감사와 긍정적인 태도와 그리고 집중하는 마음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러나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면, 그리고 끊어지게 되면 마음에 부정적 상념이 가득하게 되고 우울해지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어요. 운전도 제대로 못합니다. 제 아내가 옆에서 보고 바로 알아차려요. 당신 기도 안 했지? 말씀 묵상 안 했지? 바로 다 알 정도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에서 8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해요. 오히려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아가리라. 예.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떠나서 아무 열매 맺을 수 없음을 깨닫는 것, 그것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날마다 살고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 안에 붙어있게 됐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 가무이로도 그리고 힘든 일이 생겨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열매가 계속해서 맺혀지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17장 7에서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가트리라. 할렐루야. 가물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열매를 계속해서 맺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난 금요일날 여러분 그 스카이캐슬 최종 예편 혹시 보셨나요? 제가 보면서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좀 하다가 늦게 들어갔는데 우리 가족들이 이제 한참 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가족들이 다 지금 다 회개하고 있어. 회개. 다 회개하고 있다고 지금. 예를 들어 서울대 의대만을 가기 위해 지상 목표를 삼았던 가정이 그걸 회개하고는 자퇴하고, 괜찮아 너 그냥 시간표대로 그냥 공부해, 자기주도 학습해 하면서 그렇게 종용을 하고, 또한
병원장이 코앞인데 사직서를 내고 그렇게 평범한 사람으로 내려오죠. 내려오죠. 의사 가면 3대를 만들어야 돼 라고 부르셨던 그 할머니 앞에 또 딸은 의사가 전부야? 그럼 할머니가 해야지 라고 오히려 하면서, 또 어느 한 가정은 가정 거실에, 아, 저만 봤나요 지금? 저만 얘기하게? 예. 피라미드를 거대하게 쌓아놓고는 그 의사 아빠는 이러죠. 넌 이 피라미드의 정점이 돼야 돼. 근데 그 아빠가 회개하고는 피라미드를 아들도 함께 같이 버리죠. 버리죠. 제가 보면서 아, 작가가 크리스찬인가? 크리스찬인가? 왜 이렇게 착하게 결말을 맺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족들이 모두 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됐죠. 바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가족끼리 함께 화해하고 또 가족끼리 함께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들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재벌되는 것도 아니고 또 높은 관직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렵지 아니하고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는 그 열매들, 열매들, 열매들. 우리가 다다음 주에 함께 나누겠지만 바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간다며, 맺어간다며. 여러분, 이번 명절에 우리 다양한 식구들이 함께 만나게 되면서, 여러분 명절날 올해 그리우던 가족들을 만나 행복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끔 명절날에 분란이 일어날 때가 있죠. 너 돈 얼마 벌었냐? 너 사놓은 거 어떻게 됐니? 너 진로는 어떻게 됐어? 너 왜 결혼 안 해? 서로 비교하고 그래서 우월감에 덫에, 아니면 어떤 정말 낙심의 끝에 빠져서 고통하면서 우울감으로 끝날 때가 종종 있죠. 여러분, 그런 것은 절대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열매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사업이 힘들어도, 내 건강이 어려워도 나는 주님 안에서 안전하다라는 것, 나는 주님 안에서 평안하다라는 걸 간증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명절날 우리 가족들에게 나누어 줄 선물입니다. 선물. 주님은 거듭해서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해,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거야. 주님은 이미 자신의 생명을 바치심으로 열매 맺을 모든 준비를 다 끝내버리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품으셨고 우리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살아가게 하세요. 우리 일상의 삶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만 하게 된다면 주님을 뛸 듯이 기뻐하시죠. 어떻게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을 배우냐고요? 다음 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겠지만 이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주님, 제가 주 안에 이미 있다라는 것을 믿나이다, 믿나이다. 그러면서 솔직하게 우리 마음을 열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이 지금 이래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이러려고 하는데 주님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제가 요한복음 15장을 묵상하고 연구해보면서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 앞에 더 여쭤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훨씬 더 제 마음속에 평안함이, 평안함이, 여유가 그렇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설교자가 아니시지만 설교자가 누린 최고의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과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벅참을 너무 많이 경험해요. 지난 목요일 밤에도 잠자면서 마음속 이 마음을 품고 잠들었어요. 내가 주 안에 있다니,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 안에 있게 하셨나이까. 벅차, 너무 벅차서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 한 사업하시는 분하고 대화를 나누었었는데요. 그분은 사업을 하면서 목사님, 저 사업하다가 그냥 주님 안에서 망해버릴 거라고 정직하게 세금 발행 다 하고 정직하게 하고 주일 지키면서 망해버리고 주님 안에서 망해버리겠다고 그렇게 고백하신 분이 있어요. 최근에 그분에게 큰 어려움이 다시 찾아왔어요. 그것은 보증과 연관된 생각지 못한 빚의 짐을 또 짊어지셔야 됐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전화를 해서 제가 갚아버리겠다고, 갚겠다고. 오히려 금융회사가 황당해서 대답을 못할 정도로 염려했어요. 그걸 또 언제 다 갚으실까. 근데 어제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다 갚았어요. 다 갚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비록 통장에 잔고는 없지만 그러나 어떠한 부자보다 마음은 더 평안하다라는 고백을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맞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공부를 하는 학생이든 사업을 하는 자이든 또 직장 생활을 하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선행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믿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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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그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열매들을 맺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이 신비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 신앙은 내가 이미 주님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걸 깨달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치 우리는 어린아이가 이 광활한 따뜻한 바다 옆에서 조약돌 하나 주스며 노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그 바다,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의 바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계셨고 단 한 번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부어주시고 내가 고민하는 것보다 먼저 앞서서 인도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평생 동안 이런 인도함을 경험하고 나서 마침내 이 땅에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의 품 안에 안기는 날, 우리 이렇게 눈물로 고백하게 되죠. 주님, 내 인생은 주님 안에서 산 인생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의 바다, 그 은혜의 바다에 어린아이처럼 뛰어들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 기도할까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찬송 드리면서 함께 우리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 인도하시니 너의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는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 동하시니 회개의 고백 하나 드립시다. 앞서 월터 마샬이 고백할 가장 큰 회개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죄였었죠. 자기 의만 내세우고 예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죄악들, 율법의 공로만을 추구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죄악들, 주님이 이미 내가 네 죄 짊어졌단다, 내가 이미 인생 짐 다 짊어졌단다 말씀하셨지만 아니요, 내 힘으로 살아갈 거예요,
내 힘으로 육아할 거고 내 힘으로 사업을 경영할 거고 내 힘으로 가장 노릇할 거라고 고집피면서 온갖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한 분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주께로 돌이키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이 이미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믿나이다.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믿나이다. 회개와 고백, 또 감사의 고백 이 시간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가 이미 주님 안에 살고 있음을 받아들이나이다. 하나님, 당장에 무수하게 많은 죄악들이 떠오르지만 성령님, 우리를 책망하시기를 그 모든 죄의 열매를 맺은 이유는 너가 나를 떠나며 살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책망하셨나이까. 어디서 내가 떨어져며 어디서 내가 내 뜻대로만 살고자 했나이까.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모든 마음을 다 돌이켜 주께로 향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내 의 내려놓고 주님의 의만을 목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나를 힘써 복종시키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내 스스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하나님을 향해선 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며 우리 자신을 아버지 주님 앞에 바치나이다. 주여, 생명이 예수님께로 말미암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한 성화의 열매도 주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나 주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바라보나이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족들이 함께 왔다면 우리 남편은 아내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요, 또 다른 한 손은 함께 있는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육아에 힘쓰느라 우울에 빠져있는 우리 자매들, 또 홀로 이 생계의 짐을 책임지느라 고통한 우리 가장들,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내 안에 있으라, 내 안에 있으라. 내 안에 있게 되면, 주님 안에 있게 되면 살아도 주의 영광을, 죽어도 우리는 주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신 그 삶. 그래서 우리 자매들, 기도할 시간 육아 때문에 찾지 못해도 그러나 순간순간 화살처럼 주님, 저 믿어요. 이 육아도 주님 안에 있음을 믿어요. 그때마다 주님은 새 힘을 더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시간 우리 가족을 위해, 우리 자매들을 위해, 또 명절날 또 여러 가지 그런 질문 때문에 고통할 우리 며느리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에 향한 축복을 함께 선포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주님 우리 가정 축복하나이다. 또 하나님, 우리 젊은 우리 부모들을 축복해요. 주님, 힘으로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고자 하지만, 젊음이 미천으로 삼아 열심히 해보고자 하지만 잘 되지 않고, 그러나 주님, 우리가 조금씩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는 제자들처럼 처절한 심경을 느낄 때 어느덧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사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이미 살고 있음을 고백해요. 그래요 주님, 주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육아도 살림도 아버지 사업도 일터도 가정생계도 아버지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교육도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진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 안에 이미 우리를 거하게 하셨고 당신의 그 죽으심으로 아버지 예수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감으로도 두렵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근이 찾아와도 우리 염려하지 아니하올 것은 우리 뿌리가 그리스도 안에 다 아버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있기에 우리가 주를 말미암아 임하는 그 풍성한 열매 우리 모든 사랑한 식구들에게 가득히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모든 각 가정들, 특별히 젊은 부모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더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아름 공동체들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왜 아름 공동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더다라 라는 말씀 때문이에요. 때로는 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들이 태어날 때에 부모들은 자신의 죄 때문인지 혹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함을 느끼며, 실제로 많은 장애를 앓고 있는 부모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심지어 자살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더라. 인간은 아름답지 않을런 족시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들입니다. 그 손에 하나님 보시는 관점으로 함께 동행하기 위해 아름 공동체를 세웠고요. 우리가 작년에 이지훈이란 청년이 그룹홈에 살다가 갑자기 죽는 바람에 우리가 큰 고통을 겪었죠. 세례도 주지 못했는데, 그러나 올해 들어서 우리 아름 공동체 우리 호진 씨 때문에 아빠 엄마가 우리 교회 등록하게 되었고, 또 아빠가 예수님의 믿음을 회복했고 다시 천국에 간 그런 은혜들 우리가 겪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더라. 우리 아름 공동체 식구들과 또 아름 공동체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나이다, 우리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천국된 공동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시간 축복하면서 짤막하게 기도하지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려요. 우리 주님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기에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알아줄 부모들을 선별하여 우리 귀한 친구들을 보내주어서 믿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름답게 바라보고 또 나비 저들의 아버지 아름다운 그 인생의 의미들을 캐어내며 함께 동행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름다운 공동체에 이루어가게 하여 주세요. 주님 감사해요. 우리 호진 씨를 통해서 아빠 엄마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다시 만나게 하셨고 아버지 아니 그 가정 속에 이미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한 번도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시길 깨닫게 하심을 찬미해요. 우리 주님 감사해요. 그래서 아버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우리 식구들 함께 동행하고 함께 아버지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천국 아름다운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 안에 거하게 하셨나이까, 우리 허물과 죄가 너무 많아서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데, 그런데 우리 허물과 죄를 대신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갚집을 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셨나이까. 하나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그저 안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행은 그 사랑을 믿는 것이기에 주님의 품 안에 어린아이처럼 안기나이다. 주님 우리는 믿나이다. 사망과 같은 고난이 다가와도 그 당신의 사랑에서 그렇게 우리를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음을 믿나이다. 아버지의 전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주님의 부활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에 우린 두려움이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성공하든 실패하든지 문이 열리든지 닫히든지 상관없이 주님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있사오니 날마다 주 안에 거하고 있느니 기쁨의 교제가 우리 성도들 삶에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래서 그 열매로 이 시대에 시원한 감동을 안겨다 주는, 집안 친지들에게 시원한 위로를 안겨다 주는 아름다운 예수 믿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이제 의료사역을 준비하고 있을 우리 다카 시내에 있는 26명의 우리 지체들 가운데에도 분주하지 말고 주 안에 내주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일곱 번째 발자국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입국할 때에 그 아버지 하나님 무사하게 짐을 통관하게 하신 주님 동일하게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셔서 풍성한 위여 열매를 맺는 그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